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주상절리인데요. 주상절리 하면 흔히 바닷가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도심 속에 주상절리가 있다고 하여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곳에서 보는 것은 처음이라 직접 보고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마침 오늘 녹화가 있어 방송국에 왔습니다. 방송국 아래 주상절리 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주상절리는요, 용암이 땅 밖으로 분출될 때 차가운 물 등에 의해 냉각되어 좁은 틈을 경계로 다각형의 막대 모양이 묵굽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울산 중구 학선산 일원의 주상절리는 육각형과 오각형 등의 돌 기둥이 서로 뒤섞인 고추선 모습입니다. 흔히 주상절리는 도구를 이용해 강하게 내리치면 엿가락처럼 일정 크기의 덩어리나 관자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이 때문에 학선산의 주상절리는 인근의 성을 쌓는 재료나 온돌의 구들장으로도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학성산 주상절리는 태고쪽 모습 그대로 흙에 묻혀 도심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사그락. 대나무 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